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국제유가가 반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일선 주유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걱정이 큰데요. 왜 갑자기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을까요? 최근의 유가 상승은 미국 백악관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가 현지 시각 22일 한국을 포함한 8개 나라에 적용했던 이란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다음 달부터 연장하지 않기로 한다는 발표를 한 직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에서 생산한 원유를 다른 나라에 팔지 못하게 되면 전 세계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게 될 거고 공급 부족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단순한 이유죠.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공급 부족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 수출국 기구의 다른 회원국에서 이란 제재로 인한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란 제재 후폭풍은 거센 상황입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하면서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원유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라며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하루 평균 38만 배럴을 이란에서 수입하던 우리나라는 당장 원유 수급책 마련과 미국 정부의 예외 조치 연장을 위해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2015년 맺은 핵 프로그램 감축 등 합의 조건을 어기고 있다며 당분간 이란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통 뉴스와 상식, 오늘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